모리타니. 서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서쪽에 있는 나라이다. 1920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일부가 되었고, 1958년 프랑스 공동체의 자치 공화국이 되었다가 이듬해 정부를 수립하고 1960년 11월 28일 독립하였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이다. 북쪽은 사사하라와 접하고 북동단은 알제리, 동쪽과 남쪽은 말리, 서남쪽은 세네갈과 국경을 접하며 서쪽은 대서양에 면한다. 1979년부터 1991년까지 모로코와 사사하라를 두고 갈등이 빚어져 분쟁한 결과 사사하라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였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세계 최빈국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외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2개 구와 1개 수도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연. 모리타니의 국토 대부분은 광대한 선 캄브리아대의 평원에 펼쳐 있으며 세네갈강 유역의 녹지가 다소 있을 뿐 국토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과 건조지대이다. 각지에 오아시스가 점재하며 동반부의 내륙지방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고도 300m 이하의 평탄지이다. 고온 건조한 기후 때문에 중부 이북의 연평균 강수량은 125mm 이하이며 기온교차가 매우 크다. 또 북동에서부터 건조한 열풍인 하르마탄이 규칙적으로 불어온다. 남서쪽 해안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져 세네갈강 유역에서는 7에서 9월에 650mm에 달하는 지역도 있다. 해안지방의 기후는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온화하다. 3. 주민. 모리타니의 주민은 베르베르인과 흑인의 혼혈인 무어인이 인구의 30%, 흑인이 30%, 무어인과 흑인의 혼혈이 40%를 차지한다. 이들은 북위 18도 이남의 비교적 덜 건조한 지구에 살고 있으며 무어인은 목축민으로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아랍어를 사용한다. 세네갈강 유역에는 투쿨루르족, 사라콜레족 등의 흑인이 살고 있으며 흑인은 정착 농경민으로 부족 종교를 가지고 있다. 아랍어로 무어인을 비단 흑인을 수단이라고 부르며 국어는 아랍어이지만 프랑스어도 공용어로 사용한다. 4. 역사. 모리타니의 원주민은 흑인과 베르베르인이었으나 11세기에 가나 제국을 정복한 베르베르계의 알모라비드 왕국이 이곳에서 발전하면서 무어인이 형성되었다. 1440년대에 포르투갈인이 내항 아르긴의 성세를 구축하고 금, 아라비아 고모, 노예를 적출하는 근거지로 삼다가 남쪽으로 무역기지를 옮겼다. 17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도 해안까지 왔으며 1659년에는 프랑스가 세네갈강 하구의 생루이의 식민지를 만들었다. 그 후 프랑스는 1850년대부터 세네갈강 하류 지역을 지배하고 마침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일부로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58년 프랑스 공동체 내에 자치 공화국이 되었다가 1960년 11월 28일에 모크타르 울드 타다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독립국이 되었다.
정치. 모리타니가 독립할 당시 모로코가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립관계에 있었으나 그 후 관계가 개선되어 1973년에는 아랍연맹에 가맹하였다. 1976년 4월 에스파냐령 사하라를 모로코와 분할, 영유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모로코의 동맹국이 되었으며 알제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서사하라 독립운동 폴리사리오 전선과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이 전쟁이 원인이 되어 1978년 7월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다다 대통령 등은 체포되고 정당과 의회도 해산되었다. 무스타파 울드 살레크 대령이 국가 부흥 군사위원회 의장에 취임, 국가 원수로서 새 정권을 발족시키고 폴리사리오 간의 휴전을 합의, 서사하라의 영유권을 포기하였다. 1984년에는 전 총리 마우야 울드 시디 아메드 타이야 대령이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1999년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6. 경제. 모리타니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지만 광업과 수산업도 발달하였다. 농업은 목축업이 주를 이루어 낙타, 양산양, 말소 등을 사육되며 세네갈강 유역과 오아시스에서 조옥수수, 땅콩 등을 생산된다. 근래에 발달하기 시작한 광업이 주요 산업이 되었으며 1960년부터 모리타니 철강 회사가 수출을 시작하면서 경제면에 큰 변혁이 일어났다. 수출 총액 중에서 철광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구리, 석고, 인광도 생산하여 독립 당시의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모리타니 철광회사에 이어 모리타니 구리통회사에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동서부의 아크주주트 동광을 채굴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제동을 연간 5만 톤 생산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흑자를 올렸고 철광석 수출량은 아프리카 제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폴리사리오 게릴라 때문에 광업시설이 파괴되거나 채굴의 저해를 받아 1977년 이후에는 수출량이 다소 줄었다. 한편 대서양의 풍부한 어종과 좋은 어장을 개척하여 수산업과 수산물 가공업도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7. 사회. 모리타니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으며 수도의 동쪽 소도시에는 이슬람 고등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문맹률은 95% 이상이나 되며 학령아동 취학률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전군대적인 이슬람 교육은 상당히 보급되어 있다. 4년간의 의무교육제로 국민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초등, 중등교육의 확충에 힘쓰고 있다. 8. 문화. 모리타니의 문화는 이슬람, 프랑스, 전통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았다. 모리타니에는 문학이 없고 극장이 없다. 한편 전통 음악은 종교적이지 않다. 네 줄 현악기는 귀에 익숙하지 않아 신경을 자극하기도 한다. 모리타니의 전통 노마딕은 수십 년의 가뭄과 사막화로 인해 많은 씨족이 붕괴하여 주민들이 도시나 큰 마을로 이주하였다. 서아프리카에서 노마디커주로 주민을 다스리는 곳은 모리타니뿐이다. 9. 대한관계. 모리타니는 남북한 동시 수교를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1964년 12월에 단교 상태에 들어갔다가 1978년 11월 19일에 외교 관계가 재수립되었다. 북한은 1964년에 수교했다가
폴리사리오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단교하였으며 1980년 3월 19일 다시 수교하였다. 1977년 합작업 회사를 설립하고 입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1984년 어업협정, 1983년 문화협정, 1989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9에서 98년까지 차량과 의료 기자재, 의약품을 무상으로 원조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국 수출은 17만 달러, 대한국 수입은 158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냉동수산물이며 수입품은 영상기기, 인쇄물 등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